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아까 그 부동산 전망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저 지난번에는 이 인기가 많아진지.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치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쇼잉을 시작할 때 이제 손님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학군, 위치, 가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더 신도시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을 해야 하고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에 회사를 가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회사 조건들 때문에라도 더 좀 외곽으로 빠져서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어도 위치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좀 작은 집이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시거나 이제 그렇게 조정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어떠한 회사들은 제가 손님들한테 들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지금 기존의 집을 팔고 원래 가고 싶었던 막 20마일, 30마일 노을대로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아예 회사가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재택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집으로 책상까지 보내준대요. 어머나. 그래서 오피스를 아예 집에서 차리고 모든 미팅은 줌이나 구글 미트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됐네요. 그러면 거리가 상관없이 이제 신도시들이 빌더들이 완전 호황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냥 출퇴근 상관없이 그냥 장보러 내려오거나 뭐 교회나 뭐 절이나 가시는 분들은 주말에만 움직이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넓고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는 또 혜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아,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엌입니다. 이야, 집 진짜 예쁘고 좋다. 우와.